예, 이번 강좌는 C++ STL 강좌가 되겠는데요. 이제 요 STL에 대한 학습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그런 개념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무엇인지, 클래스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은 좀 잡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오버로딩, 연산자 오버로딩은 무엇인지. 자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함수 포인터, 자 함수 포인터에 대한 개념, 그리고 함수 객체, 자 함수 객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뭐 템플릿에 대한 개념. 뭐요 정도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STL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것 같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수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요 STL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꽤 많은 내용이 될것 같아요. 예, 강의 내용이 좀꽤뭐 많긴 한데 최대한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일단은 제가 준비를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STL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TL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제 처음 STL 접하신 분들은 요 앞에 이 선수 과정으로 요 이러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바로 학습하시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잘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SL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SL 부분도 꽤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긴 한데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만 추려서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클래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클래스의 기본이 되는 코딩 방법 등등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상속, 뭐 다형성, 뭐 이런 개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겠죠. 설치 과정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자, 여러분들 객체 지향 언어를 하셨던 분이라면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이라면 뭐이 이번 차시에는 예,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대한 부분은 자, 이 부분에 이제 처음 객체 지향 경험이 없으신 분들 또 클래스가 무엇인지 예, 기본 개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은 예,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예, 학습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OOP라고 그러죠. OOP 라고 하는데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객체를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Object 객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클래스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 그 붕어빵에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붕어빵이라고 한다면
붕어빵은 자, 어떻게 만들어지죠? 붕어빵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붕어빵에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붕어빵 틀에다가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요 붕어빵 틀에다가 이렇게 이제 밀가루를 네, 넣어서 바로 구워내면 붕어 모양의 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요 붕어빵 틀은 일종의 설계도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틀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붕어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설계도가 있으면 예를 들면 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만들 때 건축물의 설계도가 필요하죠. 건축의 경우에는 설계도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어떤 제품에 대한 설계도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때 이런 붕어빵 틀이나 이런 설계도를 우리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그거를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그러면 이러한 붕어빵 틀이나 또는 건축 설계도 또는 제품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최종 결과물, 요거를 뭐라 그래요?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자, 그러면 요건 이제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해보면 이때 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붕어빵 틀이나 설계도와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쵸? 붕어빵 틀이나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를 들면 이 클래스가 뭐 자동차를 만드는 클래스다. 자동차를 설계한 클래스다. 그런다고 하면 이 클래스에 만들어지는 우리는 그 만들어진 것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객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자동차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그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그럼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경주 게임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동차 경주 어플리케이션.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설계되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상에서. 그때 그 자동차의 설계를 클래스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클래스만 있으면, 예를 들면 자동차 클래스가 있으면 이 자동차 클래스는 얼마든지 마구마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붕어빵 틀이 있으면 마구마구 붕어빵을 만들어내죠. 또는 건축물의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똑같은 건축물을 마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래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프로그래밍에서 자동차 게임을 하는데 이때 이 자동차는 뭐 여러 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자동차 클래스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사이버상의 자동차라고 하는 이 객체, 프로그래밍상에서의 자동차라는 객체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래밍의 방식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종의 도구와 같은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랑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이거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있어서 클래스와 객체를 잘 다룰 줄 알게 되면 이 OOP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잘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가 이제 제가 지금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클래스와 객체에 관한 어떤 전체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개념은 요렇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이제 학습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구조체라는 게 있죠. 구조체. C 언어에는 구조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체와 이 클래스는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그뭐그 뭐라 그러나요? 이제 그 멤버라고 그러죠. 구조체의 멤버. 그렇죠? 근데 구조체의 멤버를 보게 되면 뭐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죠.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변수를 멤버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구조체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멤버로 갖고 있어요. 주로 이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C++ 언어에서는 이 변수 외에도 함수를 가질 수 있어요. C++에서는 변수와 함수 요런 것들을 멤버로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구조체에서는 글쎄 이제 함수를 이렇게 주로 잘 사용을 하진 않아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보게 되면 이런 변수 또는 함수들, 이런 클래스에서는 이 함수를 메소드라고 그러죠.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비슷한 개념이에요. 함수나 메소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와 함수들을 멤버로 갖는 것이 클래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구조체는 주로 변수들을 멤버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이라서 C++에서도 함수를 멤버로 잘 사용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함수는 이제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 이해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이 밖에도 뭐 이제 뭐 캡슐이라든지 또는 뭐저 은닉화 과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한 그 캡슐화와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다.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프로젝트로 해서 하나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위치를 찾아보기로 해서 일단 폴더를 지정을 해 주고요. 0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요 이제 윈도우즈 콘솔 용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01이죠? 여기에다가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좀 자, 예를 들면 이제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할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합니다.
클래스 정의할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한다. 그쵸? 또뭐 퍼블릭이나 또 프라이빗과 같은 접근 제어자 그러죠? 퍼블릭과 같은 접근 제어자, 접근 제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멤버로 변수 이외에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멤버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클래스를 예를 들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클래스 해주시고 될수 있으면 이제 요 클래스 이름, 클래스 명이 되겠죠? 클래스 다음에 클래스 명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멤버 변수들 구조가 멤버 변수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들 여러 개의 함수가 올수 있고 여러 개의 멤버 변수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은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고요. 물론 여기다 이제 뭐 세미콜론도 이렇게 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지는 않죠. 예, 그쵸? 뭐 그건 뭐잘 아시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근 제어자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를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퍼블릭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선언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선언이 가능하죠. 퍼블릭 다음에 이렇게 이제 콜론을 이용을 해서 찍어주게 되고, 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드 예를 들어서 이제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는 보이드 하고 함수명 적어주시고, 뭐 함수 만드는 거는 아실 테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클래스에서는 이제 그 아니 구조체에서는 그냥 멤버라고 불렸는데 클래스에서는 이걸 이제 멤버 변수 또는 멤버 함수 뭐 이렇게 또는 메소드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멤버 함수는 클래스의 멤버로 존재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떠한 그 정보를 모아놓은 어떤 그런 가방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라고 한다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와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메소드 이거를 모아놓은 일종의 구조체와 비슷한 형태의 가방 뭐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좀 어렵죠? 자, 어쨌든 이렇게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들로 구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제가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클래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래스, 일종의 뭐 좌표를 나타내는 형태의 클래스가 되겠는데요. 먼저 일단 IO 스트림을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include IO. 예, 오랜만에 저도 요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서네요. 예. 자, 그리고 namespace using 자, using
네임스페이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스페이스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포인트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는데 이와 같이 클래스 보통 이제 클래스명은 될수 있으면 그첫 글자를 이와 같이 대문자 클래스명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요. 퍼블릭 멤버 변수를 만들게요. 그래서 int 0으로 해서 x와 y라고 하는 두 개의 멤버를 만들고요. 인트 0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멤버 함수는 뭐 예를 들면 void 해주시고 출력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와 같이 절을 하고요. 그리고 cout 엑스 값 출력하고 그쵸? 엑스 값 출력 y 값도 출력해주고 그쵸? y 값 출력 엔드라인 네 이렇게 저 오랜만에 이 C++ 코딩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서네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그 함수를 만들듯이 구조체를 만들듯이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설계도와 같다고 그랬죠. 이 설계도는 두 개의 XY라고 하는 멤버가 있고 그리고 그 XY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거를 자 이제 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 자이 객체는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먼저 객체를 생성하실 때 이와 같이 포인트 객체 클래스를 설계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포인트 1과 포인트 2라고 하는 두 개의 객체 다시 말해서 이 객체는 인스턴스 복제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포인터에 대한 이 객체에 대한 PT1과 PT2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일종의 타입과 같은 거예요. 어떤 형. 그 클래스는 일종의 어떤 사용자가 만든 하나의 타입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램상에서 그 클래스 여러 개의 설계도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T1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계도에 의해서 나왔는지를 이런 식으로 앞에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런 식, 그래서 이 포인트, PT1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와 같이 똑같은 X와 Y, 그리고 프린트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복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X라고 하는 멤버, Y라고 하는 멤버의 지금 값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을 정의를 해주는 것이 바로 초기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제물 PT1과 다시 얘기해서 인스턴스 PT1, 그 다음에 인스턴스 PT2가 되겠죠. 포인트라고 하는 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에 대한 X, Y 값은 지금 초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초기화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화할 때는 PT1의 X, 그쵸? PT1의 X를 초기화하겠다. 10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PT1의 멤버 Y도 있죠? 두 개의 멤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 1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T2도 있습니다. PT2의 X 얘는 20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PT2의 Y라고 하는 그 멤버 변수에도 역시 이와 같이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는 이 객체를 가지고 클래스를 가지고 이와 같이 PT1과 PT2라고 하는 두 개의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복제물에 해당되는 요 각각의 멤버 변수에 이런 식으로 값을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프린트라고 하는 걸 호출하게 되면,자, PT1, PT2의 내용을 모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T1의 멤버 함수를 부를 때는 이런 식으로 프린트 명령을 이용합니다. 예, 프린트, 그리고 출력, 그리고 PT2의 프린트,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하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이거 저장을 하고요. 테스트, 뭐 F 자, 이게 여기 있죠? 디버그에 있죠? 디버그 하지 않고 컨트롤 F5를 눌러주시면, 완료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110 PT1에 이게 자 요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점이라고 하는 연산자,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해당 멤버 변수에 접근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구조체와 똑같죠? 구조체를 다루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멤버 그 함수에 접근하는 방법도 역시 멤버 변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멤버 함수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 안에 있는 멤버에 접근할 때는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 X라고 하는 값, Y라고 하는 값은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X와 Y 값에 대한 부분.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요 멤버 함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함수와 멤버 함수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멤버 함수는 기본적으로 일반 함수와 거의 같습니다. 뭐 여기서 딱 봤을 때는 별로 자, 요 클래스에서 봤을 때는 뭐 정의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해 드리면, 자,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멤버 함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함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함수와 거의 같다. 그쵸? 뭐 오버라이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자를 사용할 수도 있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자, 오버로드, 그리고 인자 사용 모두 다 가능합니다. 차이점. 멤버 함수와 일반 함수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요게 그 어디 있나요? 자, 여기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려고 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객체 이름이 붙었죠? 그쵸? 차이점이라는 건 바로 함수 호출 시에 객체명이 명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멤버 함수 안에서는 함수 호출 시에 객체명을 명시해야 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쵸? 멤버 함수는 함수 호출 시에 객체명. 그쵸? 객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는 요 멤버 함수에 어떻게 해요? 예. 호출할 수가 없는 거죠. 멤버 함수를.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뭐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추가적인 부분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